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고요. 오늘 주가는 뭐 100원 올랐지만 일단 아래 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려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키움 쪽은 일단 매도 우위가 맞고 좀 생소한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소형 증권사들이 좀 들어왔는데 뭐 일단 부국증권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작은 증권사고 오늘 뭐 결국 보면은 양매수예요. 그쵸? 금요일날 흐름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도 없고 또 여기를 보면은 연기금이 여전히 좀 메인 틀을 잡아주고 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기금이 들어와 주느냐? 네, 요거기 때문에 지금 CS 윈드의 포지션은 딱히 뭐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65,000원. 결국 CS 윈드도 제가 이전에도 코멘트 드렸지만 5,000원 단위로 끊어가지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 보통 이제 10만원 초반대 혹은 뭐 9만원대 종목들 이런 애들이 이런 패턴들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아니면 5만원 이상 종목들. CS 윈드도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개인적인 욕심은 내일 이 7만원을 도전해 주는 그 흐름 우리가 요거를 살짝 기대해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이 구간이 어쨌든 간에 난이도가 그렇게 막 낮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관 매수가 너무 강해가지고 굉장히 강해서 쉽게 쉽게 소화를 해주고 있다. 지금 캔들 4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캔들 4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게 다 밑으로 시가를 밀어넣고 위로 끌어올리고 또 오늘 같은 날도 시가 띄우고 아래로 밀리고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조정을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안 준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캔들도 조정이었고 이 캔들도 조정이었고 왜냐면 양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개파락 뛰고 이런 식으로 음봉 나온다? 이거는 이 구간으로 내려오는 거?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시가 띄우고 살짝 밀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음봉을 65,000원까지 쭉 밀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장중에 보고 있으면 조정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결국 뭐 종가 기준으로는 조정이 아닌 캔들로 전환을 시켜놓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의 주가 흐름에 영향은 못 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션플랜트도 잘 버티고 있죠. 얘도 시장이 뭐 지금 막 뭐 양도세니 뭐니 해가지고 시끄럽고 막 뭐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정석적인 지지부진합니다. 주가를 딱히 라인 이탈을 안 시키고 가격 라인을 잘 잡아주고 있죠. 베어링은 살짝 밀려나긴 했지만 어쨌든 얘도 요 윗구간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영역 이 영역 안에서 놀고 있는 거라 이것도 양봉탑 만들어 놓고 일단 위쪽으로 올려 놓으면은 그냥 박스권의 움직임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죠. 뭐 베어링이야 약간 좀 후발주자 느낌이긴 한데 요즘 태양광 이슈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양 오늘 하나솔루션이 시가 밀고 반등 보여준 지난번에 이제 CS 윈드랑 좀 비슷한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도 뭐 똑같긴 하죠. 지금 양 이제 양친환경의 대장주가 하나솔루션이랑 그 CS 윈드인데 둘 다 대체로 비슷해요. 기관이랑 그 다음에 연기금 투신 보험을 메인으로 하는 물론 뭐 금투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금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 않아가지고 여기도 연기금 투신 보험 뭐 금투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거의 똑같죠. 누가 보면 뭐 이게 진짜 뭐 누가 대장인지 약간 겨루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CS 윈드도 이미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고 또 양봉 보여줄 때만 만들어 가면 되기 때문에 지수 흐름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만원을 단기적으로 약간 좀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고점 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좀 아래에서 들고 온 물량이 꽤 된다라고 하면 저는 69,000원 7만원 그러니까 요 상단 라인이죠. 상단 라인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일부라도 좀 착실현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전체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오늘 어쨌든 간에 양시장 다 외국인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고요. 환율 쪽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매크로 쪽도 지금 나쁘지가 않고 뭐
크게 뭔가 급락이 나올 만한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양도세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도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근데 개인의 물량을 지금 자리, 지금 포지션에서 받아준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려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별로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 개인이 매도할 것 뻔히 보이는 날, 어차피 개인들이 매도해야 되는 날, 먼저 그냥 가격 라인 밑으로 그냥 쭉 빼버리죠. 그 다음에 양매도 그냥 내려꽂죠. 그러면 더 낮은 가격에 개인들이 뭐 어쨌든 장마감 추천에 팔긴 해야 되니까 을매 겨자먹기로 매도 물량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 양도세 그 기준 회피 일정으로 볼 때는 오늘까지 일단 팔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메인인 거래일이었는데 이 거래일 동안 결국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어쨌든 매수 포지션을 잡아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종의 흐름도 뭐 여전히 좀잘 지켜주고 뭐 견조하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CS 윈드도 원래의 그 정석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이제 1월로 넘어갑니다. 24년의 첫 주고요. 다음 주 되면은 그 다음에 상반기에 또첫 주고 또 1분기에 첫 주기 때문에 스타트 잘 끊으시면 또 굉장히 좋겠죠.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은 그 뒤에 있는 매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랑 1월 첫주 같이 매매해 보셔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